플렉스 퀴즈입니다. 저희가 네. 배우 리액션. 네, 이렇게, 네. 네, 질문을 세 가지 연달아 드릴 텐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나는 첫인상과 달리 귀여운 매력이 더 많다. Yes or no? Yes. 나는 한번 시작한 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Yes or no? 다음 차기작 액션보다는 로맨스 찍고 싶다. 이거는 네, 둘 다 저는 근데 보통 액션 한번 찍고 나오신 배우분들 보면은 힘들어서 찍고 싶지 않다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액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또 그렇다고 저희가 액션 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금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다음 작품에 뭐 되게 스토리가 좋고 액션이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반대로 달달한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도 괜찮고 다음에는 조금 더 멜로가 있는 작품을 조금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화랑이라는 작품에서 되게 저희 멜로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또 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관심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작품은 조금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 박력 넘치는 키스신처럼. 네. 꼭 자료하면 넣어주세요. 네.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훅 돌아오시던데요. 그게 다 계산에 있었죠. 계산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 건 이렇게. 알겠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너를 잘 느꼈는데요.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뭐 이것도 승부욕하고 굳이 연결을 시키자면 네.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승부욕 때문인 것도 있고요. 스포츠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일화를 얘기해드리자면 볼링을 치러 갔어요 친구랑 둘이. 네.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원래는 한 두 게임, 세 게임 치면 나와야 되는데 네. 둘이서 여덟 게임인가를 치고 다음날 야, 너 팔 안 아프지? 와, 그래서 결국은 이기셨어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똑같이 4대 4까지 갈 정도로 와, 네. 진짜 여덟 게임 하면은 몇 시간 걸리죠? 아무리 잘 쳐도 둘이서 빨리 쳐도 한 두세 시간은 쳐야 돼요. 멋있다. 멋있다. 아, 이게 뭔가 그 예전에 또 수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약간 선수 때 뭔가 그 본능이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이길 때까지 끝장 보자.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남자라면 무조건 잘해야지, 이겨야지. 또 스포츠 같은 것도 이겨야지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어서 네. 그런 스포츠류에는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컴퓨터 게임도 하지만 네. 또 이런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예. 게임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스토리 라인이 있거나 이런 게임들은 날 잡아서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다 끝까지. 그게 가능해요? 잘하시나 봐. 이게 시간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시간과 의지. 네, 네. 시간과 이제 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 네, 끝까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죠. 첫인상과 달리 귀여운 매력이 많은 도지아 씨. 귀여운 근데 제가 뭐 귀여운 매력보다요. 이제 네. 제가 예스를 했던 이유가 이제 차가운 느낌과는 좀 반대로 저는 되게 친구들 만나고 장난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뭐 특별히 제가 막 애교가 막 이런 성격이라기보다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누군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좋아해서 S를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배우 도지안 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눈? 아, 네. 아 진짜 쌍꺼풀이 네. 자연산이거든요. 굳이 안 여쭤봤는데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짙으니까. 네 아니 가끔 이제 들리는 말이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네. 캡처 댓글 같은 걸 캡처해서 보내주면 네. 뭐 뒤트임했냐 뭐 눈이 너무 한티 난다 뭐 이렇게 말씀 하지 않았는데 한티가 네, 난다니 그래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자연산이라서 저는 제 눈이 마음에 2017년 또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2017년을 이제 화랑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또 올해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뵈서 그 관심에 좀 관심과 기대에 좀 부응을 하고 싶죠. 네. 어떤 작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양한 거 할게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지현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시왕 따자 이호 지수 관수워 시시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